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.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지진 피해를 걱정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죠. 그래서 최근 기상청에서는 올 7월부터 지진 통보를 할 때 진도 개념을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. 지진의 크기를 말하는 건 알겠는데 진도, 규모,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? 함께 알아볼까요?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건 규모입니다. 규모란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의 에너지 총량을 나타낸 값인데요.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를 보고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리히터 수치라고도 불립니다. 보통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1.0 정도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고요. 규모 5.5는 벽에 금이 가고 서 있기가 힘든 정도입니다. 8.0 이상의 지진은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라고 하네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지구적으로 똑같이 쓰이는 절대적인 수치라는 건데요. 즉, 경주에서 발생한 5.8 규모의 지진은 서울에서 봤을 때도 5.8 규모의 지진인 거죠.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경주 5.8의 강진 못 느끼신 분들도 있죠. 이렇게 똑같은 지진이라고 해도 지진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규모가 확 와닿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진도입니다. 진도는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인 개념인데요. 지진으로 인해 지역별로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화한 겁니다. 보통 규모와는 달리 로마자로 표시하고요. 느낌이나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일어난 5.8 규모의 지진은 진도로 계산을 하면 경주는 6에서 7 정도, 서울에서는 2 정도의 진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메르칼리 진도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살짝 수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를 사용할 예정인데요. 매달린 물체가 살짝 흔들리는 2단계,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는 6단계, 다리가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11단계 등 총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규모는 지진의 크기, 진도는 지역별 흔들림 정도.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두세요. 지금까지 친절한 과학이었습니다.